노래라면 책으로 만나보세요. 과유 가창학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세계 최초로 나오는 과유 가창학. 과유 가창학. 과유 가창학. 이호섭의 과유 가창학. 노래 창법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호섭 이채원의 과유 가창학. 도서출판 지식공감. 이호섭 이채훈의 피망가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 날 어김없이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네, 이채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곡가 겸 방송인 이호섭도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날씨가 진짜 따뜻해지고 그렇습니다. 네. 예, 노래도 말이죠. 날씨가 네, 추우면 얼어붙어요. 그런데 맞아요. 날씨가 이렇게 이제 좀 부드럽고 따뜻하고 하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성대가 좀 많이 풀리죠. 그렇습니다. 노래를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이가 들게 되다 보면은 네, 또 뜻대로 노래가 잘 안 된다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게 이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성대가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되는데 네, 네, 왜 나이가 들다 보면은 왜 눈도 왜 굉장히 건조하는 그런 분이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대도 조금씩 건조해지는가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대에 이렇게 그 물기가 좀 네,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부스러지는 그런 경우가 좀 있나 봐요. 네, 이런 걸 보면은 성대도 자주 좀 물을 마셔주고 네, 네, 특히 찬 거보다는 네, 따뜻한 물로 이렇게 성대를 보호해주면은 훨씬 노래를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저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 이제 손을 씻고 이러면은 네, 살짝 땡겨요. 그렇죠. 그런 것들 이제 수분이 이제 좀 줄어들었던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우리 몸이 이제 말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네, 네. 결국 이제 노화 현상이라는 것은 말라가는 현상이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면은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보면은 노래를 워낙에 이제 좋아할 뿐만 아니라 또 잘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노래를 워낙 좋아하고 잘하는 데 비해서 제가 볼 때는 투자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 네, 왜 그러냐면은 그 얼굴이 네, 주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자기 전에 꼭 이렇게 눈가에다가 네, 아이 크림인가? 네, 바르고 뭐 여기다가 뭐 좋다는 프랑스제 뭐 그다음에 뭐 네, 하긴 프랑스제보다 요즘은 우리 국산이 더 낫더라. 네, 아니 네, 그런데 그 외국은 그런 거를 딱 하면은 네, 야, 너 관리하는구나, 너 진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네네, 예전 그 어르신들 세대만 해도 예, 막 그런 거 받으면 아이 뭘 그거 그냥 그렇게 막 덕지덕지 바르냐 이런 약간 말을 많이 들었으니까 네, 아, 안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했었는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뭐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제 뭐 우리가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물을 자주 마신다든지 도라지 예, 청을 이런 먹는다든지 먹는다든지 예,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사실상 습관화가 안 돼 있으니까 이제 당장 하니까 이게 힘든 거지. 잘 안 네, 되고. 네. 그래서 얼굴은 그렇게 뭐 고급 화장품을 쓰면서 얼굴 주름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네, 목소리 늙어가는 건 왜 관리를 안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이제 목소리를 위해서 네, 뭐 도라지청이라든지 좋다는 거 이런 거는 다 좀 챙겨 잡수시고 네, 그리고 따뜻한 물로 관리하고 늘 목소리 관리를 해야 돼요. 네, 네. 그렇다고 해서 김학규님처럼 잠자기 전에 입을 테이프로 갖다 붙이고 그냥 자면 저러다가 사람 잡지 저거. 네, 아니 별세시킬 일이 있습니까? 입을 갖다 탁 갖다 테이프로 갖다 붙여버리면 어떡해. 저 가끔 이제 살짝 감기 기운 있을 때 코가 막혀버리는데 그럼 입도 막히고 코도 그러니까 막히는 것 같아요. 네, 김학규님, 네, 어찌하여 네, 저렇게 사람을 보낼 일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네, 노래가 힐링이다. 김성숙님이 이제 뭐 깨달았어.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진짜 목소리 관리해야 되겠다. 네, 목소리 늙어가면은 그것도 안 되죠. 나중에 할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예, 저 비 올려 그런다. 저 빨리 좀 내려라. 목소리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젊었을 때부터 네, 목소리를 관리하면은 네, 예, 비 올려 그러는데 빨리 좀 크더라. 이렇게 아주 예쁜 목소리를 끝까지 우리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진짜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네, 진지하게 다시 생각을 해 보니까 정말 진짜 세수하고
스킨 로션조차도 안 바르는 식으로 제가 목 관리를 평상시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예, 뭐 이런 그렇죠. 것들 많이 안 먹으니까. 네. 네. 그래서 앞으로는 네, 여러분들이 얼굴 관리하는 이상으로 네, 목소리도 관리를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네. 아, 조금 전에 잠자기 전에 입을 테이프로 갖다 붙여놓고 자면 또 목소리 관리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게 사람 잡을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김학교님이 아이 아닙니다. 이비인후과에서 권장하는 겁니다. 가만있어 봐. 이게 이비인후과에서 권장한다니까 이게 또 솔깃하기도 하고 잠들면 네. 입을 벌리게 되어 있어서 아예 테이프를 갖다 그냥 칭칭 감아버리면 아예 입을 벌리지 못하니까 입이 안 마르게 된다 이거지. 어떻게 들어보니까 또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예. 코가 감기에 걸려서 막혔을 때만 빼고는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저 가끔 일어났을 때 막 안 쉬어질 때가 있는데 네. 근데 또 사람이란 게 코가 또 막히면 또 코 한쪽이 또 뻥 뚫리나? 아, 네. 아니 근데 오정아님도 네 아닌 게 아니라 입에 네 테이프 붙이고 자면은 도움이 된답니다. 진짜요? 근데 김학규님이 해보셨나봐. 진짜 좋습니다. 네, 여러분도 네 진짜 좋다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이 마르지 않게 하는 효과는 있겠네. 테이프 붙여놓고 있으면은. 네. 근데 그 병원에서 권장하는 거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가만 있어봐. 그러면 테이프를 붙이는 것보다는 네 아예 거기다 턱을 아예 내려오지 못하도록 기부술을 해버리면 어떨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거 요즘 그거 많이 하던데. 네. 잘 때 기부술. 잘 때 이거 턱 갸름해지라고 이렇게 밴드 이렇게 하는 거 많이 것도, 하잖아요. 그런 네. 것도 있대요, 진짜. 그거라도 해보면 괜찮을 것 같네요. 네. 네. 아니면 산소 마스크를 아예 씌워가지고 그냥 재우든지. 하지만 저는 네 그 유명한 네. 네. 난리를 치면서 자기 때문에 맨날 그 제 와이프가 저를 그 묘사하기를 네. 나는 얌전하게 자지 않아 하면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한다고 만세하고 막 한다고 그 만세하는 게 살짝 어깨에 이렇게 뭉친 사람이 그런다고 좀 내리고 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잠을 좀 얌전하게 자기 그래. 그렇게 온 세상을 헤집으면서 자면 되나. 네. 노래 잡는 어부님께서 이러다가 자다가 별세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별세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저 이비인후과에서 네, 권장한다니까. 살짝 겁이 나긴 하는데 좋다니까 뭐 믿어야죠. 그러니까 진솔님께서 아이 그러면은 저기 저 테이프는 좀 거시기 하고 그 마스크 그냥 끼고 자면 안 될까요? 네 이렇게 하시고 김승수님이 피 안 통하면 어쩌죠? 피 안 통하면 어떡하죠? 네. 아 오정아님 처음에는 가운데 반만 붙이래. 네. 이 정도만 옆에 열리게. 아 가운데. 정 위험하면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쉬겠지. 아, 통째로 붙여버리는 것보다는 반만 붙이고 있으면은 그래도 생존 확률이 좀 있다 이거지. 아 김학규님이 얇은 테이프가 있대요. 아 오히려 코 축농증이 해결된다고. 아 유호성님이 축농증 해결이 된다고. 또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 가운데만 붙인다네. 양쪽은 튀어놓고. 아 그럼, 가운데만. 그러면 그렇지. 저는 이렇게 납치당한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통째로 갖다 붙여버리면 그 어디 사람이 살겠습니까? 이렇게 이건 줄 알고. 그러니까 자 여러분이 지금 증언을 해주시니까 이거는 뭐 네,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 네. 자 오늘은요 피만가요가 네 월장원전으로 꾸며집니다. 맞습니다. 자, 네. 그래서 저희가 월장원전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네. 심사위원까지 모시고 그렇죠. 정명당당하게 네, 시청자 전화 노래 자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먼저 음정 하게 심사를 봐주실 두 분 심사위원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연결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네. 오늘은 이제 네, 두 분이 연결이 되는데 자, 먼저 네. 어떤 분이 먼저 인사를 해 주실까요? 서로 미루시는데요.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예. 아, 네. 예, 우정입니다. 아, 하 바람 불면 꽃바람이 살랑살랑 하고 네
혼자선 날 수 없는 새. 최근에는 이제 그 인기 탤런트, 네, 탤런트가 뭐 가수, 그죠? 아, 또 걸그룹 출신이죠. 최영인 씨의 노래. 인사 갑니다. 예, 사랑의 드라마. 네. 아, 사랑의 드라마. 예, 드라마를 네. 또 발표한 우리 우정 선생님이십니다. 네. 자,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박사님. 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요즘은 이제 우리. 저는 좀 멀리 와가지고. 어, 어디에? 지금 춘천에. 아, 춘천에서. 네. 어디? 춘천에 계세요. 춘천에 계세요? 춘천, 춘천. 그러니까 춘천 그 닭갈비 호반의 도시 춘천 아 닭갈비 호반의 도시 오 네네. 그러시구나 네 자 요즘 들어서 우리 이제 피망가요의 또 수준이 나날이 또 굉장히 향상되고 있어요 아 예예 예. 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오늘은 뭐 뭐 예 예 말씀하시고 예 예 아 네. 예. 오늘 그 저 우선 그 최영호 선생님 인사부터 하고 하면 좋겠네요. 아, 네? 최영호 선생님 인사부터 하고? 아, 그래요? 어, 지금까지 실컷 인사하시고 그러네요. 그러게요. 아니, 네. 지금까지 인사 다 하셨잖아요. 아, 그래 저기 오늘 출전하시는 분한테 네, 네. 어떻게 하면 자기의 역량을 유감 없이 발휘할 수 있을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도움 말씀을 주셨으면 싶었어요. 예, 예. 늘 뭐 드리는 말씀인데 일단은 지금 뭐 올 장문전에 올라오신 분들의 실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예예 실력들을 겨루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그 컨디션이라든지 네. 또 노래의 소화력이라든지 네. 그래도 박자는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아, 그렇지. 음정 박자. 아, 음정 박자. 당연히. 네, 노래 부를 때 이제. 가끔 연습을 안 해가지고 음정이 틀리는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걸 그렇죠. 좀 잡아내야 되겠다. 아, 네. 내 눈으로 쪽집게 같이 보신다고 하십니다. 네. 아이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잘 부탁드리겠고, 나중에 노래 이제 끝나고 난 뒤에, 경연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우정 선생님이셨고, 또 한 분, 네, 네. 네 심사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이웃수님 반갑습니다. 네. 최영호 선생님.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영호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밤도 네. 들려온다. 르뚜루루뚜루 뿜뿜뿜. 네. 배양현의 24시를 비롯해서 또 최근에, 네. 아, 배띠보라 또 나오죠. 네. 네. 자자자자자잔. 물결 위에. 짜자잔짠. 둘이 둥실 배를 띄워라. 네. 그런가 네. 하면은, 네. 또, 이 홍랑이라는 그런 또, 여러분 정말 많이 부른 그렇죠. 노래죠. 네. 쓰라린 이별에 우는 밤. 퍼들가지 꺾어 보내노라. 네, 바로 이런 노래를 작사하신 최홍호 선생님. 자, 오늘, 네, 어떻게 올 장원전에 임해야, 네, 정말 자기의 실력을 유감 없이 잘 네. 발휘를 할 수 있을까요? 아, 내가 똑같은 말씀인데, 우정 선생님께 말씀 잘해주셨고요. 정말 네. 요즘은 그 가창학 덕분에. 네. 아, 좀 노래들이 정말 이제 뭐, 최고의 가수 못지않은 그런 실력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오늘 그 월장원전이라서 좀 긴장하실 수도 있는데, 긴장감을 좀 내려놓으시고. 네. 아, 편안한 가운데 좀 해주시고요. 특히 저는 이제 그 가장 기본이 된 발음과 성음, 그렇죠. 아, 발성을 좀 중심으로 해서 네. 아, 자신만 어떤 어떤 개성을 갖고 있는지 좀 찾아보려고 예. 눈과 귀를 좀 크게 뜨고 열고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말이 네. 네, 정확한 게 뭐냐면은 이 성음. 그 다음에 발음, 이걸 묶어서 우리가 발성이라고 발성. 하잖아요. 네. 발성을 잘하면은 거기에서 감정이 나오고, 기교가 나오고, 그리고 리듬이 나오고, 다 나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아유, 네. 그래요. 자, 그러면 경연 끝나고 후에 다시 두 분 다시 모시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좀 해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네. 자, 말씀드리는 순간, 네, 영화배우 우리 이제 겸 가수, 네, 이윤희 님이 네, 들어오셨는데요.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할머니가 되어서 좀 바빴습니다. 아, 그 사이에 할머니 되셨어요? 네, 아주 경축드립니다. 와, 축하합니다. 와,
세상에서 가장 이쁘고 네, 사랑스러운 네. 그런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네, 이끌고 나가는 그런 인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경수님께서 2만 원 보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따 네. 우리 경연 끝난 후에 네 저희가 즉석 작곡으로 네,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네, 피망가요 월장원전 이 노래에 줄을 찼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가수를 모시기 전에 네 우리 피망가요는 네 일장원전 월장원전 거쳐서 그리고 기말장원전 연말 장원전까지 그래서 네. 1위부터 3위까지는 이제 저의 곡을 선물로 받게 되고요. 네 4위에서 5위는 네 이채훈이의 곡을 선물로 받게 돼서 이제 가수의 꿈을 이루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 중에서 네. 제 2회 피망가요 네 이 노래의 주인을 찾습니다. 연말 결선에서 네, 네 우승을 차지하시고 네, 네 가수로 이효섭 작곡. 그렇습니다. 네. 네. 박종희 작사 이호섭 작곡으로 네, 가수로 데뷔를 한 우리 박진희 씨의 노래 사랑이 좋아 여러분들 먼저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주인공이 되실 그렇습니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네. 네. 자, 박진희 씨의 사랑이 좋아. 좋습니다. 네. 네. 이제 우리 피망가요 2기로 이제 나서서 네, 네 지금 연말 장원전에서 영예의 우승을 차지해서 저로부터 곡을 받아서 가수로 데뷔하신 분인데 바로 여러분의 이제 앞으로의 모습입니다. 네. 네 여현미님께서 어쩌면 산시처럼 저렇게 노래가 이쁠까? 네 김모니카 박진희님 목소리는 들을 때마다 홀딱 반합니다. 네. 네, 역시 노래 중독성이 있나 보네요. 네, 김성숙님. 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데요. 그러게요. 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 저는 양주에 살고 있는 손서정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함도 이름도 너무 예쁘신데요. 그쵸. 네. 네. 자, 전번에 이제 일장원전에 나와서 부르신 그 노래를 우리 방송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자기 실력을 다 발휘를 좀 했다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 조금 서운하던가요? 감정이 조금 좀 미비하고 부족한 게 조금씩 눈에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아, 평소에는 그보다 더 잘하는데. 아,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도 많이 좀 떨립니다. 아, 만약에 그러면은요, 네, 긴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드셔서 오늘 이 월장원전 하기 전에 저녁에 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드셨는지, 아니면 그냥 평상시대로 오셨는지. 아니, 평상시대로 그냥 우리 아저씨가 끓여준 돼지고기 등뼈 맞다. 먹었습니다. 맞다. 이분이 남편 네. 그거 저 돼지고기 네. 엄청 사랑했다. 와. 네, 맞아요. 오, 오늘도 그거 끓여주시던가요? 방금 끓여줬잖아요. 오늘 돼지 등뼈 끓여줬습니다. 등뼈를 어떻게 끓이는데? 잠깐만, 그 등뼈국이면 그 우리가 알던 그 뼈장국 그건가요? 네, 네, 맞아요. 아니, 그거를 네, 직접 끓여주신다고. 오, 그걸 네. 어떻게 하는 건데요? 네. 우리 아저씨가 네. 그걸 뼈를 가져와서 핏물 네. 우라내고 우라내고 이제 또 우라 네 뼈를 이제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손수정님은 조리법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 그렇죠 아니 조리법은 알죠 30년 넘게 살림을 했으니까 알죠 아 그래요 아, 그래. 알끈하십니다 그래, 일단은 네. 이제 네 우라 가지고 네 우라내고 핏물을 예, 예, 우라내고 이제 고기를 먼저 푹 삶아가지고 푹 삶아갖고 네. 좀 얹어주고 예, 물이 우려 나오면은 거기에다 이제 야채를 넣고 이제 마늘 넣고 이제 간장 넣고 해서 그렇게 간을 맞추고 그렇게 하는 거는 예, 네. 조금 아는데 이제는 내가 안 하니까 어두운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어요. 이제는 내가 안 하니까 어쩐지 순탄하게 그냥 내 레시피가 네. 나간다 싶었다. 네. 네. 그러다가 살짝 막히니까 이제 이실직고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안 하니까. 아니 좋다. 그러면 손수승 씨가 네 지금까지 요리를 담당하다가 지금까지 손 놓은 지가 얼마나 되세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오, 네. 아니 왜 손 이 그저 원래 주방권 있잖아요. 그 주방의 요리권 그거는 아무도 네 박탈을 못하는 것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권력인데 그걸 왜 넘겼어요? 아 제가 좀 많이 아팠어요. 아 그걸 계기로 해서 그래가지고. 네, 그 몸이 좀 많이 아파가지고
저 조리하는 몸조리를 하는 기간에 네. 그 아저씨가 원래 요리를 좋아하니까 아하. 아플 때 이제 한 1년 2년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해주다가 이제 지금은 괜찮거든요. 그래 이제 지금 계속 아저씨가 해주고 있어요. 아 그때 손소정 씨 이제 내심 네. 네 몸은 좀 아파서 그렇게 해주니까 처음에 남편이 너무 고마웠고 네. 이제 몸이 깔끔 네. 말끔하게 나아가지고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와서 네.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아유 그 나 몸 아플 때까지 그렇게 애쓴 우리 남편한테 내가 정말 맛있는 거 잘해줘야 되겠다 하다가 막상 몸이 낫고 나니까 편하거든. 그러니까 네 그것보다도 네. 솜씨가 떨어졌다고 이유는 안 해서 솜씨가 없어졌다고 맛이 없어서 네가 한 건 못 먹겠으니까 그냥 얻어먹으라고 본인이 하겠다고 그래서요. 내 솜씨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프고부터. 그래서 맛이 없대요. 아니 맛이 없다는 그 위험한 발언을 갖다 함부로 그렇게 부인한테 그래 함부로 하십니까 그분이? 아니 그렇게 본인이 큰 소리치고 해주겠다고 하는 소리니까 나는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받아 먹는 거죠. 아 그거 알면서도 그냥 알면서도 에, 그냥 문, 넘어가는 거야 그냥. 그렇지. 네, 그 나는 속아주는 거야. 어차피 같이 직장 다니고 아마 힘드니까 본인이 네. 하겠다 하니까 나는 얼씨구나 좋다. 얼씨구나 좋다. 그렇지. 네. 네 시켜도 안 되는 요수비 같은 사람도 있는데 그지. 근데 이게 네, 낫고 나서 네, 일부러 뭐 마늘이나 파 하나씩 빼먹으시면서 안 넣고 그러시진 않았고 그냥 남편분께서 해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본인 네. 스스로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은 이 남자들이 뭘 하면은요 네, 여성 못지않게 진짜 맛있게 잘해요. 맘먹으면 할 수 있죠. 네. 어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손 맛이 저보단 아, 예, 손맛이 저보다 낫습니다. 그쵸, 예. 훨씬, 네. 근데 그거는, 우리, 이제, 예. 그거는 그대게 얘기고, 우리 집에는, 우리 집에는 그게 안 되니까 문제지. 예. 높은 확률로 안 되는 집이 많을 거예요. 네. 아주 높은 확률로. 네. 참, 그것도 복이다, 네. 복이야. 손소정 씨 복이다, 그죠? 맞아요. 네. 네, 안 그래도, 너 복 있다고 옛날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이 60 가까이 오면은, 옳지. 너 복 있다고 그렇게, 예, 얘기를 한 옛날부터 들었습니다. 아, 진짜 그러네요. 누가 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 그래. 막, 보리가 신수를 쫙 보아하고 관상을 보아하니, 어이씨, 아이고, 손소정 씨 이제 고생 끝났네, 이제. 맞아. 60 조금 네. 가까이 되면 이제 남편이 알아서 다 해주고, 뭐, 아프면은 다 그냥 얼려주고, 그 다음에 무거운 거는 들어주고, 업어주고, 얼려주고, 다 한다면서, 그죠? 그러니까 노래가 절로 나오시지. 네. 아이, 근데 옛날에 보상을 많이 시켰습니다. 고상을 시켰으니까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아이고 반성하는 의미로 내가 그냥 업고 살아야 되겠다. 요즘 업고 산다면서. 아 예, 맞습니다. 아이 그 고생 안 네. 시켰으면 아주 당당하게 그냥 막 남편분께서 당당하게 내가 뭐 고생을 시켰어 하면서 당신이 해 이럴 수도 있지. 그렇지. 지금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사람이 이제 젊어서는 고생도 할 수 있고 네, 속도 좀 썩고 이렇게 하지만은 늑복이 중요한 게 늑복이 그죠? 그러니까 늑복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둘 중에 고르라 네, 그러면 맞습니다. 네. 그래요. 네. 자, 아무튼 요즘 아내를 위해서 진짜 너무너무 네, 잘해 주고 있는 우리 남편한테 그래도 우리 한 말씀만 하고 지나가십시다. 자, 여보 하고 항상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중요한 한마디가 빠진 것 같은데 아 그거는 안 한 지 오래됐는데 사랑합니다. 안 한 지 오래됐다면서 또 하시네요. 경상도 사람은 그런 거 안 하는데 야, 그런 거 안 하지 그래도 네. 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뻐요 그죠. 맞아요. 네. 방송이니까 할 수 있지. 참 사랑이 막 묻어납니다. 자 그래요 오늘 어떤 노래 해볼까. 그 장윤정의 첫사랑. 첫사랑이거든요. 아주 스토리텔링이 완벽한데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거 키는 어떻게 할까요? 그 원키는 좀 높은데 한 키 낮은 그 괜찮은 건 모르겠어요. 오케이, 제가 잠깐. 맞춰보진 않았는데 한번 맞춰볼게요. 자 하루 온종일 자 시작 하루 온종일 네, 요즘, 그래 생각 네, 요즘도 하면 될까요? 키 괜찮나요? 아니, 예, 될 것 같은데요. 아, 예, 딱 좋다. 좋습니다. 자, 그럼 제가 시작하면 출발할게요. 네. 예. 네.
시작. 그대를 처음 본 순간 내 가슴 너무 떨렸어요. 그때 이미 예감했죠. 사랑에 빠질 것을. 그대의 몸짓, 그대의 미소, 다정스런 그대 목소리. 나 어떡해요, 숨이 멎을 것 같아 그대에게 빠져버렸어요. 하루 온종일 생각뿐이죠. 내일 밤에도 널 보낼 거예요. 내밀어 잡아주세요. 이름 받아주세요. 네, 아주 애틋하게 잘 불러주셨습니다. 네, 와. 아, 근데 네. 키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러면 그래요? 조금 더 높여볼게요. 네. 저 높은 네. 데서. 키만 높여서 불러보면 안 될까요? 자, 그대의 눈빛 거기서 아, 뭐야? 자, 하루 온종일 보다. 하루 온종일. 내 목소리 간다. 하루 온. 거기 가볼게요. 자, 시작. 하루 온종일 그대 생각뿐이죠. 매일 아침도 그리 보낼 거예요. 내밀어 잡아주세요. 이런 내 사랑 받아주세요. 네, 어떠세요? 이제 시원한가요? 아이고, 노래 실력 발휘를 못한 것 같아요. 아유, 아이고, 잘하셨어요. 근데 오늘 심사위원들께서, 네, 네. 네 방금, 네, 키를 올린 것까지도 지금 다 들어서, 네, 네 그래서 다 감안을 해서 노래를 이제 심사해 주실 거거든요. 네, 전문가분들이 하셔서,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요, 네. 또 키 올린 걸 들어보면은, 아, 이 키를 올린 걸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수준의 노래가 되겠다 하는 것을 금방 아시는 우리 심사위원들이라서, 네. 자, 그래요. 아니 감사합니다. 네,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노래 잘 들었고요. 네, 네, 네 나중에 감사합니다. 결과에 네, 꼭 남편의 그 등뼈 요리에 값이 나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노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그래요. 자, 아, 첫 번째 이제 출전하신 분이 손소정 씨. 네, 네, 첫사랑 들었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주인공 만나봅니다. 그 사이 또 상록수 작사가님도 또 오셨구나. 네. 네. 자, 이호성님, 류원성님, 네, 오셔서, 나연아님, 네, 같이 오셔서 응원하고 계시고요. 네, 진솔님. 자, 이번 두 번째 분, 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목소리가 역시 팡팡 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부산시 강서구에 살고 있는 홍설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설이.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띤 느낌도 들고 네, 하시는데 네, 인생을 아주 네, 젊고 파릇파릇하게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비결이 뭘까요? 비결요. 네. 많이는 안 살았지만요. 나름 이제 어렵고 힘들게 살았지만
저의 비결은요. 네. 저는 뭐 힘들고 네, 지치고 이럴 때 노래를 자주 듣거든요. 아하. 그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 힘들 때 가장 힘들 때 들었던 네. 노래 중에서 네 이거 이 노래 들었을 때 좀 힘이 많이 됐다 이런 특별한 특정한 노래가 있나요? 제가 뭐 이제 나름 슬픈 사연도 좀 많이 갖고 있지만요. 네. 이제 바램이라든가. 바램. 노사연 바램인가요? 네, 이런. 네, 노사연 가수님의 바램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네. 좀 힘을 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 김대훈 가수님의 네. 내 마지막 날에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오. 네, 그 노래가 어떻게 들으면 슬픈데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빈몸으로 태어나서 빈몸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네.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많이 위로를 받고, 네, 그렇게 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욕심이나 그런 욕망을 네, 얘기하면은 끝도 한도 언제 얻게 되는 것인데, 네, 그 노래가 네. 아마 그 김국환 씨가 불렀던 타타타와 비슷한 가사 내용인가 보다, 그죠? 네, 우리가 빈손으로 네. 왔다가 옷 한 벌은 건졌지 않냐. 뭐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그쵸. 네 행복할 수 있다. 네네. 마음을 네. 이렇게 비우니까 행복이 보이더라는 거죠. 네네. 크, 역시 홍수. 많은 걸 배워서 예, 간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내가 이게 좀 네. 네, 홍소리 씨를 약 올리는 건 아닌가 내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첫 번째 나오셨던 네. 손소정 씨는 남편이 지금 대구 등뼈찜을 지금 해줬단 말이야. 이대건 남편이 뭘 해줬나요? 저희 남편요. 네. 저희 남편은 냉정하게 지적을 하세요. 점전에도 제가 네. 이제 오늘 내가 하는데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제 불러드렸거든요. 오호, 그러니까 네. 내가 지금 당장 할 건데 뭐라고 지적을 하겠냐. 그냥 열심히 해라는 말밖에 못 하겠다. 오호. 보통 가족이면 니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저희 신랑은요. 네. 요즘 노래 잘하는 가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네. 새삼 느끼지 않냐면서 이러면서 아니 지금 니는 목소리가 가늘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네.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응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네. 초를 치고 계시는데 네. 네. 네, 그런데 또 어떻게 네. 보면요 응원도 중요하지만 옆에서 이런 말을 네, 네. 하면은 사람이 바짝 긴장이 네. 되고 이렇게 오기가 생겨가지고 더 파이팅하게 잘하는 네.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 네네. 같은 경우가 제가 예전에 가수할 때 네. 네. 옆에서 노래 부르신 소리 잠깐만. 남편 한번 바꿔줘 보세요. 네. 남편 한번 바꿔줘 보세요. 네. 갑자기 노래를 부르신대요. 그러니까. 네. 빨리 한마디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예. 저는 궁금한 게 네. 네. 아, 예. 지금은 이제 부인께서 노래를 하시는 그 노래를 듣고 니보다 노래 더 잘하는 사람은 막 쎄고 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혹시 나는 죽었다는 사람이 그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그런 것보다는 조금 솔직히 말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자신감을 조금 일부러 이제 크게 실망할까봐 만약에 이렇게 잘하고 꿈을 이루고 이렇게 잘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예, 예. 그럴 때마다 고배를 마실 때마다 많이 실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실망에 빠져서 뭐 어유까지 있는 사람들도 봤는데 예. 그런 모습보다 차라리 미리 조금 이제 이렇게 구박을 좀 써갖고 그만하면 그러니까 네 싶어서 이 가정도 살펴야 되니까 에어백을 설치해서 충격을 완화시키겠다 예, 예. 이런 거지 예. 그러니까 백신을 지금 미리 맞춰놓겠다 이런 것이네 예, 일부러 그런 거지 진짜 응원하고 싶죠 응원했는데 와 열심히 잘한다 이제 상 받을 거야 넌 1등이야 이랬는데 1등도 못하고 3등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이랬을 때 실망은 어떻게 오고 그러니까 이거 소주 3병 마실까봐 많으니까 그냥 열심히 네. 하고 그냥 적당히 해라 이렇게 하고 하다가 이제 잘 되면 박수 팍 치죠 못하면 봐라 그럴 줄 알았다 그냥 전에 밥이나 먹고 내가 텔레비전 보고 이렇게 밥이나 먹고 사자 마구 마 이러려고 그래도 밥은 먹이네요. 아, 네. 네. 밥은 먹이십니다. 너무 기대를 줬다가 실망이 네. 클까봐 네. 아직 이제 사회 초년생이고 네.
이런 가수 쪽에는 가수 쪽에다 노래 안 쪽에도 중년생이다 보니까 예 아니, 제가 좀 조심스럽네요. 아니 지금 그 남편분께서 네 기왕 어차피 연결되셨으니까 네 그래도 파이팅 한번 아내분 파이팅 한번 해주시죠. 아 그래 잘하라고 우리 와이프 파이팅. 아 세상에. 아, 네. 아니 근데 저 그 남편 되시는 분한테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아, 이 세상에서 노래를 쭉 이렇게 부인 노래하는 걸 들어보면은, 네, 그래도 우리 아내가 이런 점만큼은 저래도 홍소리다. 네,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제일 매력이 있나요? 슬픈 가락 같은 게나, 곡조 있는 가락 있잖아요. 좀, 여운이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아, 슬프거나, 자기 네. 막 고뇌나 막, 혼자,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근데 남편께서 노래 잘 하시네요. 아니 그냥 곡조가 있는 그런 노래 할 때는 감정 네. 목소리 자체가 막 그래서 그런지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잘 어울려요 우리 와이프 노래가 막 신난 댄스곡이나 뭐 풍력 가락 이런 것보다는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 그래서 원하고 싶죠. 네. 오늘 댄스곡 하지 말라 하시고 그다음에 슬픈 곡조와 가락 있는 노래 추천하셨겠네요. 네. 어떤 그상을 건너지 마온가? 그걸 좀 해보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뭘 추천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어 지금. 아니 근데 지금 해보라고 했다는 거 보니까 아니 그상을 건너지 마오. 네. 아 그거 남편분께서 추천을 하셨네 이 노래. 네 제목은 야. 정확히 모르시지만 그러니까 맞아 네. 그게 그강을 건너지 마오고 이게 감정이입이 네, 되는 그런 노래거든요. 감정적인 노래죠. 네. 그래. 네. 자 그러면 이제 추천도 해주셨겠다. 그러면은 오늘 이 노래를 실수만 안 하고 부른다면은 이제 완전히 우승권에 들어간다 이런 말이죠. 우승 못해도 괜찮지만 우승권 안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완전히 근혜를 탔다가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막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 응? 살짝 밀당을 잘하시네. 그러니까 네. 사람 미치겠네. 그래요. 이제 응원도 많이 해주셨으니까 한번 부인 좀 바꿔줘 보십시오. 네. 네. 아 세상에 홍소리 씨. 오 근데 남편 멋지네요. 네 매력 있는데요. 이제 말씀 네. 나눠보니까. 오 가만 네. 보니까 다 그렇게 구박하고 하는 게 계획이 있네. 그러니까 뭐. 네. 먹을 것도 준비해 주시고. 그러니까 부인이 혹시 실망할까 싶어서 미리 백신을 지금 맞춰 놓는다는 건데 그만큼 부인을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예. 아 그리고 심지어 그 곡목을 추천해 주신 거 보니까 관심이 아주 그러니까. 많으시네. 네. 딱일 네. 것 같아. 딱일 것 같아. 자, 그 강을 건너지 마. 자, 오늘 이거 키 혹시 어려운 노래를. 키 혹시 어떤 키로 하시는지. 네, 키는 그 양지은 가수님 원곡 키로 하셔서 F 마이너. F 마이너 그대로. 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이게 이제 처음 같아. 가지 마오, 가지를 마오. 네, 여기만 맞춰볼게요. 자, 시작. 가지 마오, 가지를 마오. 오케이, 어때요? 요 정도 키 하면 되겠죠? 네네. 네, 제가 시작하면 출발할게요. 네.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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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지 마, 가지 마. 그만을 건너지 마. 이어야 가져가시리요. 검은 머리 바쁘게 되는 날까지 지켜준다고 내 손 잡고 눈물로 맺은 언약을 잊지 마시오. 하늘에 떠내요 하늘.
못하오 니니요 움켜지시오 하지만 그길 마오 그만 건너지 마 네, 진짜로 남편분이 얘기하셨듯이 감정이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자, 근데 이게 네, 특히는 참 좋은 노래긴 한데 막상 불러보면은 이 그 강을 건너가지 마오가 이건 호락호락한 노래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네, 네. 맞습니다. 스킬들이 필요한 노래인데. 네. 네. 아, 노래 듣다가 김성숙님이 소름 다섯 번 돋았다. 그러니까요. 아이, 가을하늘님도 감성이 예술이십니다. 또 하시고 노세현님 끝내줍니다. 예. 이야. 감사합니다. 가을하늘 감성 예술이다. 도봉산 우와. 잘 하시닝. 김학규님 네. 역시. 아, 제가 사실은요. 네. 사실 뒤에 그 흐려 부분까지 사실은 하려고 했었는데. 아, 그래서요. 네. 이거는 네, 아, 다음에 후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후렴 구절이 좀 길어서 그래서 네. 우리가 끊었는데. 네, 맞습니다. 예, 정, 네, 네. 정이 그 부분을 못해서 안타까우면은 지금 이제 전화 끊고 네, 네. 혼자서 방 안을 문 걸어 잠그놓고 네, 하시기 네. 바랍니다. 남편분 앞에서. 네, 네. 다음에 이제 우리 네. 여기서 통과해서 기말 네. 장원전에 올라오시게 되면 그 2절 그 뒤에 후반까지 다 할 수 네. 있도록 해드릴게요.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이렇게 재주가 많은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원래 이 노래 이제 하시는 분들은 거기를 하고 싶어 하죠. 아, 그렇죠. 아, 네, 그 부분. 그렇죠, 네. 네. 거기 약간 판소리 같은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네, 거기를 네. 이제 자기 역량껏 잘 해보고 싶은 것이 사실 이 노래의 백미라면 백미인데. 네, 네, 저희가 이제 규정이 1절까지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기말 장원전 올라오시면은 네. 풀, 네, 반주와 함께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세 번째 출전 가수 모시겠습니다. 네, 연결해 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생각만 해도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잠깐만 지금 연결되신 분 자기소개 먼저 좀 해주시고요. 네, 생각만 해도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당신. 존경하는 이용석 박사님, 이채원 교수님, 비만가요 시청자 여러분, 참 좋은 당신께 올해 라일락꽃 한아름을 선물합니다. 저는 피망가요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눈빛을 먹고 사는 여자 마산 오룡동에서 살고 있는 정삼옥 시민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 자 이러는 이제 네, 인트로를 네, 네.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방해를 자꾸 해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맞아 그래가지고 아니 저희도 왜 여보세요 했냐면은 네. 갑자기 진지하게 오. 뭐 지금은 이렇게 하시니까 네. 안내 방송 나와서 잘못 연결된 줄 알고 아니 저는 지금 네. 북한 방송 연결된 줄 알았어요 평양 방송 네, 연결한 줄 알았어 저도 평화 방송 그건 줄 알았는데 아니 평양 네. 아니라 평양 방송 평양 네. 방송 예예 예. 네. 와 자 지금 정상목님 평상시에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역할들을 어릴 때도 아니면 젊을 때도 이렇게 하셨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 어떤 행복이란 네. 저녁 때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 네. 또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오. 외로울 때 혼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는 것, 옳지. 네. 이 모든 것이 네. 사이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 행복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닌 소소한 일상의 삶에 있기에 네. 오늘 이 시간도 가요와 함께 하시는 동안 여러분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네.
제가요, 네, 네. 매년 그 신년 초에, 네, 네. 한 해 저의 운수가 어떠려나 싶어서 내가 이 토정비계를 보는데, 네. 올 2022년도에 토정비계를 봤더니, 네. 아, 진짜 너무 개가 좋게 나오는 거라, 네. 어? 네, 2022년도 2호섭이는, 네, 이 5월 달 되면은, 네, 정말 천하에서, 네, 이게 난다, 긴다 하는 그런 사람 다 젖혀놓고, 네, 네. 이 세상을 관통하고, 그리고 완전히 그냥, 네, 세상을 초연한 그런 귀인 중에 귀인을 만난다 그랬더니 내가 이 정삼옥 씨를 내가 만나려고 그런 거야. 세상을 통달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그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니. 저는 요즘 네. 이태원 교수님의 매력에 푹 빠져 있습니다. 아, 진짜요? 아, 어떤 면에요? 그 이유인 즉. 네. 네. 네, 목소리가 너무나 청량하고 맑습니다. 어. 네. 아니, 근데 정삼옥님. 여태까지 이호섭 네. 박사님 뭐 행복 행운 이런 거 다 빌어주시더니 갑자기 저런 급선회를 하시면은 갑자기 네. 배신을 하시네. 네, 이호섭 박사님 네, 삐질 수가 있는데 제가 건너뛴 이유가 있습니다. 아, 건너온 이유가 네. 있대. 네, 이유가 지난번 네. 그 이태원 교수님께서 네. 제가 6살 때 네. 그 예쁜 어린이 선발대에 나갔었다는 맞아. 경험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네. 네. 그때부터 노래를 뭐 전문적으로 배웠느냐고 질문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런 전문적인 지도를 받지는 못했다고 제가 아마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오늘 그 진실을 좀 밝히려고 해요. 아, 어떤? 아버지는 이제 정치인이시자 판소리의 대가 또 대금 악기를 연주하시고 시조창을 하셨던 엄마. 풍류를 즐기셨던 분이셨기에 이제 저도 아버지 덕분에 어깨 너머로 청렴력이 길러졌긴 아, 했습니다만 청렴력이 너무 근본적인 영향을 제가 받았던 것은 그렇지. 네, 저희 집에 좋은 전축이 있었습니다. 전축이 있었다. 옛날에 전축 이거 어려웠습니다. 전축 네, 네 아무나 못 가지는 건데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미자 선생님의 노래를 좋아하셨는데 그렇지. 이 전축 LP판을 통해서 어허. 이제 이미자 선생님의 노래 조미미, 하춘아, 문주란 선생님들의 네. 그 당대의 유명한 가수분들의 네. 노래가 하루 종일 저희 집안에 흘러나왔었습니다. 아. 그런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르는 과정에서 그렇지. 자연스럽게 이제 저에게는 청음력이 길러졌었던 것 같고 또 전통 트로트의 정서가 자연스럽게 제 몸에 배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 독이 교육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네. 이런 걸 보면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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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래. 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우리 이태원 교수님도 네. 이호섭 박사님 아버지의 DNA를 이어받아서 네. 훌륭한 작곡가가 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이분이 네. 아까 전부 구구절절 옳은 말씀 하신다 그랬더니 이번에 진짜 딱 콕 집어서 그냥 네. 제대로 된 말씀 하시네. 이분 과학적으로도 접근하십니다. 네. 생물학적으로, 네. 네. 환경학적으로. 아니 좋다. 그러면은 네. 환경적으로 지금 아버님께서 네. 판소리의 대가에다가 거기다가 네. 또 이제 대금까지 불어 거기다가 또 대금의 연주가 시조창까지 또 해. 맞아요. 네. 시조창 어렵거든요. 네. 네. 거기다가 또 하루 종일 네. 전축을 틀어놔서 뭐 조미미 다녀가 이미자가 왔다 갔다 해. 그 다음에 뭐 문주란도 왔다 갔을 거고, 어? 네. 또 뭐 나훈아도 몇 번 왔다 갔다 했을. 여기가 열리는 음악회고 네. 가요 무대. 그러니까. 네. 아니, 이거는 좋다 말이야. 그러면 이제 뭐 네. 노래는 자연스럽게 이제 익혀지는 거고. 네. 자, 그런데 아까 그 뭐 이렇게 네. 네. 나레이션 했던 거, 그건 또 어디서 또 나온 걸까요? 나레이션은 또 뭘 보고 또 하셨을까요? 아, 그건 제가 좀 오늘 정말 핫하게 네. 생각만 해도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당신 아. 이렇게 제가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우리는 그걸 눈치를 못 채가지고 네. 정확히 연결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네. 네. 아니, 갑자기 우리는 우리대로 놀랬어요 갑자기 뭐 네. 어, 네. 보기만 해도 그러니까, 기분 좋은 당신 네. 하는 바람에 네. 사이를 미리 알려드렸지 못한 저의 실수였던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가 눈치가 없어서 그래. 이게 왜냐면 우리는 갑자기 평양 방송이 나오는 줄 알고 아주 놀래가지고 네. 네. 어떡해요. 아니 근데 나레이션을 너무 너무 잘해요. 네. 맞아요. 분위기 있게 딱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다음에 이효석 박사님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예예. 예. 네. 이효석 박사님께서 네. 정진사댁 셋째 딸이었다면 네. 동네 총각들이 뭐 줄줄줄 따라다니는 거 아니었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지. 사실 제가 남에게 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한국 무용도 했지만 어허이, 제가 목청이 좋다 보니 공변을 해서 경연대에서 또 수많은 상을 받아오기도 했고 이게 옹변이구나. 백일장대에서도 늘 장원을 차지해서 어허이. 2003년도에 네. 그리움의 언덕이라는 네. 개인 시집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네, 의과대학에 이제 진학하기 위해서 예.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해서 수석을 했었는데 고3 때 제가 긴장성 두통이라는 병명을 얻어서 1년 동안 공부를 하지 못했고 이제 원하지 않았던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삶의 네. 좌절을 겪으면서 네. 대학 시절 이제 대학 교육 방송국에서 네. 아나운서로 활동을 하면서 삶의 좌절을 이제 견뎌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육 방송국 아나운서로 활동을 하면서 네. 이제 점심 시간 네. 경음악의 산책, 뭐 클래식의 산책 등의 네. 프로그램을 제가 운영했었는데 네. 점심 시간 때 남자 대학생들이 네. 제가 진행하는 방송을 듣기 위해서 대학가 벤치에서 네. 줄줄이 앉아서 경청을 했다고 네. 훗날 동문회 가서 듣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진사 때 때문에 셋째 딸이 지금 얼마나 인기가 대단했는지 네. 내가 벌써 알아봤잖아요, 제가. 그리고 대학가 음악 다방에서 DJ로 네. 활동을 했었는데 네. 그 시간대에는 남자 대학생들이 음악다방 자리를 꽉 채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네. 줄줄 따라다닐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분이 네 줄줄 따라다닌 정도가 아니라 네 그때 정삼호기가 떴다 네. 하면은 일단은 뒤에 총각들이 덤프트럭 세대 분량으로 따라다녔다는 그런 참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설국열차처럼 지금 28칸 기차를 다 메우고도 남았다는. 그러니 네. 전혀 그런 정도 아니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지금 보니까 최영님께서 네. 또 혹시나 피망가요 MC 자리를 저한테 노리는 거 아니냐는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 그렇지. 네, 근데 혹시라도 네. 기회가 된다면. 네. 희망가요 1일 명예 MC를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아 좋다. 네. 그러면 영광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본심이 슬슬 나오시는데 네. 본성을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그것도 괜찮네요. 아 무슨 특집 있을 때 한번 고려를 네. 해봐야 되겠습니다. 고려를 해보긴 하지만 예. 네, 아주 부정적으로 저희가 왜냐하면 저희 자리 뺏기게 생겼어 이거 지금 한번 내보내 보시면은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 이거 이효섭 박사님 쉬셔도 된다 이채원이 쉬어라 이렇게 할 수도 그렇지, 있으니까 그렇지 뭐 이효섭 씨 좀 바쁜 모양이던데 그냥 빼고 그냥 정상화목이 앉혀라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식은땀이 흐르기 때문에 네, 이용석 박사님께서 네. 이제 방송으로 많이 바빠서 자리를 공석으로 비우실 때 네. 그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네. 제가 그리고 제가 네. 이제 노래를 전문적으로 배우지도 않은 제가 네. 2003년도에 네. 이제 남편의 권유로 이제 우연한 기회에 네. MBC 영남 주부가요회 등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때 네. 이미자 선생님의 아씨를 불렀는데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어이구.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자, 잠깐만. 그 정상옥 씨. 이제 오늘 여기서 네, 노래 부르고 네. 끝날 것 같은 네 멘트를 자꾸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아껴놨다가 다음에 네 기말 장원전에 올려와서 네. 이제 나머지 얘기를 좀 풀어야 될 것 같거든. 맞아요. 그죠? 네. 그죠? 네. 네. 이분이 이제 피망가요 MC 자리까지 노리고 이러는 걸 보니까 네 올해 연초에 제가 귀인을 네. 귀인을 만난다는 그 네 이 소중 비결이 엉터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살을 오히려 뺐어요. 네. 적수를 만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자 아무튼 너무 재밌고 네 말씀도 네. 너무 잘하시고. 그러니까. 정삼옥 씨가 오늘 불러주실 노래는 곡목. 아, 저는 오늘 준비한 곡은 이미자 선생님의 동백아가씨를 준비했습니다. 아, 좋아요. 동백아가씨 좋죠. 멈키는 네 반키를 낮춘 E마이너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키까지 네. 정확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동백아가씨 그리움에 여기를 맞춰볼게요. 동 시작. 동백아가 아니 잠깐 잠시만요 잠깐만 정상아버지 네 동백아가씨
다시 볼게요. 자, 시작. 동백아 다시. 예. 너무 높을까요? 예. 아니 아니에요. E 마이너 키로 하면 E 마이너 해야 되죠? 너무 네. 높을까요? 잠깐만. 동백아 요게 E 마이너인데. 그리움에 지쳐서 한번 해볼까요? 그리움에 지쳐서 시작. 그리 곡에 맞는 겁니다. 그리움에 지쳐서. 네, 요게 맞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E 마이너. 네, E 마이너. 이제 갈게요. E 마이너. 네, E 마이너로 그냥 갈 겁니다. 네, E 마이너 키로 가볼까요?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출발할게요. 나나나나나나나나 보여내는 아픔의 겨울 얼마나 울었던가 동네가 다시 그리움에 잘 불러주셨습니다. 어, 아라 네. 가수 아라 씨가 감정 네. 너무 좋네. 감정 너무 좋습니다. 어. 네. 나야나 저분도 네. 아, 그리 자기 노래를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끝 인사 한번 하시죠. 내가 이렇게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네. 인연에서도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네. 희망가의 시청자 여러분.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기에 네. 당신에게서는 좋은 향기가 퍼져나옵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정말 아름다운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네, 내가 네. 이렇게 지금까지 40년 방송을 해오면서 공개적으로 잘려보기는 처음입니다. 이야 진짜 강적입니다. 네, 이호섭이를 다 네, 완전 초토화를 시키니 오늘. 가끔 쉬시라고 말씀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네. 아 그런데 뭘 해도 진짜 다 잘하시네요. 맞습니다. 아주 다재다능하십니다. 예, 아이, 네. 노래도 잘 들었고 오늘 나레이션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삼옥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아닌 게 아니라 그 말씀 진짜 당신은 참 향기로운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네. 사람입니다. 어, 그 말은 듣기만 해도 정말 기분이 좋은 그런 말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얘기, 네, 이런 말을 어, 다른 분들한테 많이 해주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나야나님이 참 아름다운 밤이에요. 참 아름다운 밤이에요. 자, 이제 네 번째 분 만나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박사님 교수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 뭐야 세상에나 네. 오
김경. 우와, 세상 이게 뭐 팬클럽이 이렇게 많으세요? 네. 팬클럽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아유, 분들이시죠? 시끄럽죠. 아니 아니요, 아닙니다. 시끄러운 게 아니라 우리 이런 거 이 분위기 정말 좋아합니다. 아니, 웬 팬클럽들이 이렇게 많으세요? 네. 어떤 팬분들이죠? 아니요, 제가 네. 제가 저기 저 김해에서 네. 아 제가 인사 먼저 드려야 되나요? 먼저 하세요. 네, 예, 예. 저 예. 경남 김해의 김경래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김해에서 제가 예, 네. 예. 김해에서 언니하고 볼 일이 있어서 제가 네. 파주에 저기 일을 보고 파주에 네. 또 동생이 살거든요. 네. 그래서 동생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지금 다들 저렇게 좋아서 네. 오늘 응원을 그렇게 합니다. 아, 좀 친동생들이세요? 예, 친동생, 언니, 그리고 조카. 가족들이신데. 자, 네. 그러면은 그 중에서 네, 네. 지금 목소리가 네. 보니까 제일 큰 그 사람이 지금 밑에 여동생인 것 같은데, 네, 여동생 한번 바꿔보세요. 동생. 여동생요? 아, 동생. 여동생. 아, 한번 바꿔보세요. 네, 아니면 언니를 바꾸든지 아무나. 아, 예, 우리 조카가 바뀌었다고. 아, 조카. 조카. 잠깐만요. 좋아, 좋아. 예. 예. 안녕하세요, 박사님. 제 목소리가 제일 컸을 거예요. 그래. 제가 아무래도 좀 젊은 분인 것 같아서, 네. 제가 네. 동생인 줄 알았더니 네. 조카였구나.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조카님은, 네, 지금 그러면은 여기, 고모가 되는 건가, 아니면은? 이모예요. 이모가 되는 건가. 이모. 아, 그래. 네. 우리 이모 노래 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으셨겠네요. 네.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진짜 우리 이모 너무 네. 노래 너무 잘하는데 네. 아 이번에 진짜 꼭 다 1등 해가지고 진짜 네. 가수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너무 아까운 실력입니다. 저희 이모. 아 진짜. 너무 좋아요. 네. 네. 아, 진짜 네. 그 완전 찐팬이신데.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저 이모가 네. 우리 조카님한테는 네. 어렸을 때부터 뭘 그렇게 잘해준 기억이 있어요? 저의 엄마면서 네. 그러니까 엄마가 계시는데 또 저의 또 다른 엄마 같으신 분이에요. 저를 키워줬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오오. 항상 이제 같이 엄마 옆에 이렇게 있어 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해 주시지. 또 학창 시절 때는 막 좋은 거 다 사 주시지. 그런 것들 사랑을 엄청 많이 받고 자랐어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모 나오니까 그리고, 네. 막 큰 소리가 나오는 거라 우리 네. 이모 막 응원이 나오는구나. 완전 진심이었거든. 네. 오, 그리고 그리고 네. 그리고 또 그 재밌는 거 있는데 저희 가족이 이모랑 엄마가 노래를 엄청 좋아하세요 다들. 그렇지. 그래서 저도 노래를 좋아하지만 노래방을 가면은 네. 차례가 안 와요. 아하. 차례가 안 와요. 마이크를 아예 안 나와. 그만큼 아니, 이제 했는데, 네 마이크가 마이크 차. 네. 그만큼 이제 다들 흥도 많으시고 네. 네. 아 그 중에서도 너무. 네. 그 중에서도 특히 누가 마이크 욕심이 많아가지고 횡포를 누가 제일 많이 부르세요? 아, 우리 김경래 이모님께서. 역시. 아, 네, 투자를 많이 하셨네. 제일 많이 부르시, 네. 근데 우리 네. 조카님도, 네, 전이 네. 발성이 돼 있어가지고 노래 굉장히 좀 잘할 것 같은데 혹시, 네, 나온 김에. 아이고. 네. 네, 한 소절만. 어머나, 갑자기, 무슨 노래였지? 한 소절만. 네, 한 소절. 한 소절만. 네. 잠깐만, 가사가, 뭘 해야 되지? 네. 뭘 해야 되지? 아니, 평소에 그냥 즐겨 부르던 노래 중에서 딱 한 소절만. 네. 네. 큐. 네,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노래 잘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성격도, 성격도 굉장히 좋으시네, 우리 조카님이. 아니요, 나 지금 멘붕 왔어. 멘붕 왔어. 멘붕이 왔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네. 오늘은, 네, 갑작스럽게 제가 질문을 드린 거라서. 네. 네. 다음에. 죄송합니다. 네. 다음에 제가 뭐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지. 좋지. 네, 네. 우리가 바라던 바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우리, 네, 네. 이모님 좀 바꿔줘보세요. 응원 좀 네, 하고. 네, 응원. 알겠습니다. 이모 응원. 파이팅. 파이팅 하고. 나. 이모 파이팅! 파이팅! 아주 목소리 가랑가랑합니다. 네. 네, 아이고 이렇게 기대들이 커가지고 큰일 났어요. 아니 근데 우리 조카가 네. 진짜 화끈하네요. 네. 아니 그래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이뻐해주고 이렇게 키웠나봐.
네, 아니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조카가 뭐가? 아기 때부터 많이 이쁜 짓을 하고. 아하. 네. 뭐든지 애가 애 같지가 않고 뭐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도 하고. 예. 아무튼 아이가 참 착하고 너무 네. 귀엽고 또 이쁘기도 해요. 오, 그래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조카님은 예. 결혼을 했나요? 예, 결혼했습니다. 그랬구나. 오. 자, 지금은 이제 보면은 예. 네, 예. 우리 이모하고 그리고 네. 조카가 이게 참 서로 마음이 잘 맞는 거예요. 맞아요. 네. 사이가 좋고 그러니까. 성격이 좋아. 자, 지금은 이제 언니도 그렇고 조카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이게 기대가 예. 큰데 아까 조카 말에 의하면은 이번에 꼭 우승했으면 예. 좋겠다 그러거든. 예. 네? 꼭 우승했으면 좋겠다 그러거든요. 네, 아. 예, 예, 예. 우리 이모 하늘 풀어 줘야 된다고. 아, 그리고요. 네. 정말. 또 예, 방송에서 예. 원영진님이랑 김모니카님, 예. 랑이님 모두 응원하신다고 또 네. 후원까지 해주셨어요. 오, 자, 네. 우리 이 세 분에.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옳지, 옳지. 세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 네. 예. 그래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엄청난 응원을 등었고 오늘 불러주실 노래가 네, 저기 이난영 선생님의 목포의 눈물 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그래요. 목포의 눈물. 자, 네. 혹시 이제 키를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아, 예, B마이너로. B마이너로. 네. 좋습니다. 예, 예. 네. 예. 자, 그럼 제가 시작하면 예. 출발합니다. 네. 난나나 난나나난난난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제대로 못 부른 것 같아요. 아유, 잘하셨어요.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추궁기 딱 틀어난 것 같네. 그렇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네. 아유, 떨려가지고 제대로 못 불렀던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네. 근데 목소리가 정말 이쁘신가요? 네. 네, 한유라님도 목소리 너무 이쁘다. 김경래님도 응원해주시고요. 한유라님까지. 네. 네. 김재현님은 크. 예, 아유. 이거는 걸 두고 타고났다.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요. 자, 이따가 이제 네. 결과를 발표해드리겠는데 아, 노래 네. 잘 들었습니다.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아, 참 집안이 정말 화목하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노래를 잘 부르고 노래를 사랑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서로 마음이 네, 이렇게 화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노래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 우리도 네, 이렇게 내려가면은 마산 네. 내려갔을 때 네. 네, 이렇게 가족분들 다 이렇게 삼촌 이렇게 고모 이렇게 가지고 노래 같이 딱 부르고 막 하잖아요. 아, 우리도 둠, 우리 집안도 짜자,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집안에서 입반주로 다 합니다. 네. 일단, 특히 입반주 반 담당한 제 동생. 네, 큰 삼촌이 예, 예. 네, 큰 아버지 작은 아버지께서 먼저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그렇죠, 네. 우리 집안도 정말 참 화목하고 그렇거든요. 네. 네. 형제들끼리 만나면 전부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주 좋은 네, 이런 분위기. 에너지를 네. 남 보시는 분들도 다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 그럼요, 않아요? 그럼요. 네. 네, 노래가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큰 행복인지. 자, 피망가요 오늘 월장원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 출전 가수 모시겠습니다. 네. 자, 연결 중입니다.
번째는 1번. 연락. 자, 이 다섯 번째 출연하실 분은 네, 정종일 분. 네. 이쪽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미리 혹시 연결이 안 되면은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자, 방송 보고 계시면 다섯 번째 출전하실 정종일 네, 선생님 네, 방송으로 전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역대급 희망가요입니다. 네, 하시는데요. 다른 분들께서도 네, 기분이 좋아지셨나 봅니다. 가수 허정희님 와 계시고요. 네. 김춘옥님 반갑습니다. 모니카님 친언니라고 하시는데 네. 자, 저희가 네, 또 후원 안 읽어드린 분 계시면은 언제나 네, 채팅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네, 자 네. 정종일 씨 네, 전화 만약 안 주시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일단 네 먼저 다음 분 먼저 만나보겠고 네 전화 받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보세요? 네, 자 지금 우리는 이제 잘 들리고 있는데요. 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궁에 사는 서경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네. 목소리가 네 말씀하실 때도 살짝 이렇게 뒤집는 목소리가 너무 매혹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명한 점이고요. 네. 자, 전번에 이제 출전하셨을 때 그때 불렀던 노래 방송을 통해서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들어보니까 네, 어떻던가요? 본인이 들을 때 목소리가 네. 기어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랬더라 왜 기어 들어갔을까? 그러게요. 방에서 부르니까 목소리 네. 누가 데리러 오는 거지 목소리가 막 다 작게 그렇게 가더라고요. 네, 여기서 누가 데리러 온다는 것은 네, 저승사자가 네. 데리러 오는 것 겁이 나서 드디어 소리를 못 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은 네. 오늘은 뭐 약간 장소가 변했나요? 아니면 조금 더 크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변했나요? 좀 더 크게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우리 서경열 씨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배가 좀 든든하게 갖춰져야 노래를 더 잘하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은 배가 홀쭉하고 이렇게 부담이 없어야 노래를 더 잘하는 스타일인가요? 네, 배가 그래도 조금 배가 차야지 노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아, 이게 네. 뭐든지 배심이고 밥심이고 그런데. 네. 그래서 오늘 네 일찍 좀 물 맛있는 거 좀 드시고 지금 먼저 준비하시는 건가요? 오늘 뭐 맛있는 건 아니고 우리 평범한 김치찌개입니다. 김치찌개 오, 좋지 김치찌개. 왜 그게 맛있는 거죠? 그러니까. 돼지고기 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지. 그렇지. 아 근데 네. 이제 김치찌개라 하더라도 네 집집마다 거기 들어가는 그 재료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네네. 여기는 뭘로 어떻게 지금 요리를 하는 거죠? 저는 우리 뭐 항상 여기 요 최전밭에 파가 있으니까 파뿌리하고요, 양파하고 다시마, 네 다시마하고 멸치, 초고버섯, 무 넣고요, 무 넣고 푹 끓여가지고, 네, 불을 또 은근 푹 끓이면 불을 은근히 낮춰서 한 시간 정도 우려냅니다. 아, 그렇지. 네, 그런 물로 다시 이제 김치, 고기 넣고, 고기 넣고 볶다가, 네. 참기름에 고기 넣고 볶다가, 김치 넣고, 네. 이제 물 우려낸 물을 넣고, 네. 끓여서 그렇게 은은하게 끓여서 김치가 푹 익도록 해서 그렇지. 그렇게 먹습니다. 이야 네. 이거 가만 레시피를 보니까 네. 네, 안 들어가는 게 없네. 그러니까요. 이게 보니까 이게 네. 그냥 김치찌개가 아니라 종합 보양식이네. 여기 뭐 김재현 씨가 종합 보양식이네 이런다. 네, 그죠?
네네. 아, 보통 이렇게 오래 내놓고 저희들은 국을 끓여 먹습니다. 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다시마 들어가지, 뭐 그다음에 네, 그 소고기, 네? 아, 저, 그 돼지고기 포포. 들어가지, 표고버섯 들어가지. 네. 저기 저 네. 하늘에 날아다니는 꿩이나 뭐 닭이나 뭐 날개 달린 녀석 하나만 집어넣어 육해공군이 다 뜨는 거네 이게. 네네. 어. 그게 삼선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야, 맛있겠다 그죠? 네, 이렇게 먹으면 맛은 있어요. 그 소주 안주라도 쫙 기가 막히겠는데요. 그렇게 한잔 하신 거 아닌가요? 우리 남편은 항상 고 한잔 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아, 근데 저 서경열 씨는 거기에다가 대작을 한 잔씩 안 해주십니까? 아, 저는 술은 할지 몰라요. 아, 약간 술 먹으면은 약간 몸이 힘드신 스타일이신가? 목이 힘이 빠지고 얼굴이 더해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얼굴이 네. 네. 그래, 그 남편은 그냥 혼자서도 그래 잘 마셔요? 식전, 예, 제가 뭐 식전에 네. 며느리하고. 아, 며느리가 또 같이 한잔하고 우리 아들은 저를 닮았어. 아. 네. 잘 못 먹고 그래요. 그렇지. 이 뭐냐면은 이 술 친구가 있네. 아, 술을 마시는 사람 혼자서는 막 먹기가 힘들어요. 그저 며느님이 또 그 술 친구가 또 되는구나. 네네네. 야, 이거 참 최고의 조합인데. 아, 최고의 네. 조합이지. 이게 환상적인 조합이지 이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마시지. 네, 식사하실 때마다. 아, 근데 이제 그러면은 며느님하고도 굉장히 사이가 좋겠다, 그죠? 네, 뭐, 좋습니다. 그 며느리는 어떤 며느리예요? 뭐가 그렇게 살갑고, 이쁘고 그럴까? 글쎄, 우리 며느리요? 네. 며느리는 우리 손자를 하나 안겨주었고요. 아이고, 할 거 다 하셨네. 이미 다 이제 선물 줬고, 또. 네. 다른, 보통 사람과는 달리. 네. 우리 집에 처음에 들어와서 같이 살아가는 게 제일 고맙고 감사하죠. 아, 그게 같이 사시고 농촌인데도 같이 거기서 일하고 산다고? 네, 저희들 우리 애기 놓고 구안하러 몸조리하러 집에 들어와서 네. 저 집은 거기 놔두고 여기 들어와서 그냥 뭐 같이 살라 소리도 안 했는데 이렇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야, 네, 와, 뭐 들어오신 다음에 희한하네. 네, 돌아가시지 않으시고 네, 눌러 앉으셨네요. 아니 요즘 젊은이들이 네. 네. 요즘 젊은이들이 도시 나가서 살려고 그러지 네, 이렇게 농촌에서 살려고 안 하는데 그죠? 그럼요. 아이, 너무 예쁘겠어요. 그래. 아유, 그래도 대견스럽고 네, 감사하죠. 이 누나 공동체 생활을 요즘 네.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힘든 여정이지만 서로 이렇게 같이 살아준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죠. 가만히 있어봐. 이거 자 제가 뒤에 잔잔하게 음악을 하나 깔아드릴 테니까 며느리한테 네. 네,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해보십시다. 정식으로. 자 며느라 하고 하이 큐. 아진아. 보다 우리 손자를 얻은 기쁨은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쁨 고맙고 감사하고 가슴 벅찬 일이었지만 또 우리 아진이가 우리 부모 곁에서 이렇게 같이 살아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단다. 왜 이렇게 눈물 나올라 그랬지? 그래 요즘 사람 같지 않게 너희들이 우리 곁에 있어줘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단다. 아진아 사랑해. 아유. 그리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래. 고마워. 세상에 아진 씨도 얼마나 네 이게 참 부모님한테 살갑게 자라는지 이거 보면 알게 되는데 네, 네. 근데 우리 네 서경열 씨도 너무 지금 며느리 사랑하나 보다 그죠? 그러니까요 막 이렇게 아 그렇습니다. 약간 네네. 찡긋하는 게 아, 우리가 막 가슴이 멍멍해지네. 그러니까요 느껴지네요. 그냥 조금 말씀만 하셔도 그러게 이 마음이 다 느껴집니다. 아유 네. 세상에 그래 자 이런 감정이 아주 풍부하다 그죠 우리 서경열 씨 그죠? 아 네네. 자 이런 풍부한 감정으로 가지고 오늘 어떤 노래 불러볼까요? 오늘 유진아 씨의 부탁입니다. 아이, 부탁. 좋아요 좋아요. 네. 자 이거 키는 뭘로 할까요? 원키인데 A로요? A로 원키로. 네, 자 제가 시작하면 출발하겠습니다. 네. 네.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둘셋넷 사람이 창문을 흔드는 것은 내 마음을 흔드는 것은 부탁을 받고 생창이 달려온 건가 그리워 보고 싶어 잠 못 이루다 애타는 그 마음을 떠나갑니다 또다시 돌아가서 예님에게 전해다오 나도 사랑한다고 네 아주 잘 불러주셨습니다 구성지게 네 그래요 네. 오, 아이고 근데 서경열 씨가 네 아주 감성이 잘 느껴지십니다 가을 하느님 여리여리한 네, 감성이 네. 잘 느껴진다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살짝 뒤집는 목소리 그렇죠. 때문에 그럴 거야 네, 네. 보이스가 아주 청하십니다 김경수님이 또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요 네. 아유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보기 좋은 또 가족애가 네 그렇습니다 또 서경열 씨의 무대였습니다 그래요 네. 자 오늘 이제 피망가요에서는요 월 장원전으로 여러분을 네 찾아뵙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출전 가수 모시겠습니다 네 자 본인 네 연결이 네 안 돼서 이번에는 부인분 핸드폰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로 연결 아 연결이 안 되네요 잠시만요 자, 그 말씀드린 도중에 하나 네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네 자 아,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이호섭 트로트 가요 대학에서는 자, 2기 신입생을 지금 이제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 1기 가창과 그리고 작사과 네, 학생들이 공부를 이제 마칠 이제 시가 왔습니다. 6월 달에 이제 1년 과정에 이제 수업을 다 마치고요. 졸업을 하게 되는데 7월 1일부터는 이제 제 2기 네, 가창과 학생 그리고 또 작사과 학생이 이제 제 2기 수업이 출발이 되는데 여기에 뜻이 있으신 분들 네 이호섭 트로트 가요대학 2기 신입생에 지원을 하실 분들은 여기 있죠 그죠? 네 여기 네 lhstrot.com 네. lhstrot.com으로 네 들어오셔서 거기에 공지되어 있는 입학 안내를 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네 입학 안내가 안 되어 있으니까 내일부터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같은 경우 제가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이거는 네. 스피커폰으로 제가 네 직접 연결을 해가지고 네. 마이크를 통해서 네 이렇게 울려 퍼지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문제가 있나요 거기? 네, 일단은 그 두 번, 두 개 다, 이거 부인폰이랑, 네, 본인폰 둘 다, 네, 전화 이거 막혀 있어가지고. 아니, 우리한테 지금 전화를 걸어달라고 하네. 네, 근데 저희 이 번호도 네. 재구매를 해야 된다고 기간 연장 공지가 와가지고요. 근데 이게 지금 결제가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오후에만 된다고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오늘 네. 월장원전이라서, 네, 지금 스피커폰으로 하게 되면 본인이 그저 불리하게 되니까. 네. 네, 이거를 어떻게 하지요? 한번 그럼 음질을 한번 보시죠. 그럼 연결을 해가지고. 일단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자 전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즐거운 하루 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네. 그래요. 네 많이 애를 많이 태우셨을 것 같아요.
네네, 이호섭님, 예. 네.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네. 이게 이제, 네, 전화로 연결하게 되면은 좀 순탄하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네, 외국에서 오는 전화로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네. 막히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죠? 아이고야. 네. 자, 그러면은, 네. 네. 빨리 우리가 노래를 먼저 하고, 뭐, 네. 얘기를 하든지 네. 하십시다. 어떤 노래를 지금 준비를 하셨습니까? 네, 주병선님의. 네. 아버지의 강. 아버지의 강. 강. 네. 네. 아, 키는 혹시 뭘로 하시는지요? G샵 마이너요. G샵 마이너. 네네. A, B, C, D, E, F, G샵 마이너.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네. 네. 제가 보자. 아, 저녁 바람에 억새 울고 여기까지 시작. 저기 선생님 제가 네. 아, 1절보다 2절로 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도 됩니다. 네, 네. 자. 아,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예, 일단 키만 맞춰 볼게요. 자, 아부터 네, 마지막 부분이니까 후렴 부분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아, 좋아요. 좋아요. 자, 아부터 시작. 저 강 건너 나루터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오늘 우리 네. 심사위원 두 분께서는 네. 지금 환경이 지금 네. 직접 연결을 정종일 씨가 못하고 우리가 스피커폰으로 네. 지금 이렇게 듣는 거라서 음질이 네네. 조금 나쁘더라도 네. 우리 심사위원 두 분께서는 요걸 감안을 하고 네, 좀 네.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질은 음질은 네. 지금 생각 외로 괜찮아요. 좋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생각 외로 지금 오늘 음질이 많이 도와주네요. 네, 다행이죠. 자, 네. 제가 시작하면 네. 출발하겠습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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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하게 네 아버지의 네. 강이라는 노래를 선곡하신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버지 생각나시나 봐. 네,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하늘나라로 가셔가지고. 예. 아버님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좀 성장하면서 받지를 못해서. 아하. 지금에 굉장히 눈물 날 정도로 아버지가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그 우리 네. 특히 이제 남자 아이들은 우리 사내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인생의 길을 모를 때는 아버지에게 길을 묻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럴 때 꼭 이제 아버지의 그 지도가 필요할 때 물어보면은 아버지는 좀 옆에 안 계시고.
이럴 때 참 정동일 씨가 굉장히 많이 아팠던 그 기억을 이 노래에다가 실었나 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목소리도 좋고, 네, 노래 정말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결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다행이다. 이렇게라도 하니까 아주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그죠? 다행히 음질이 좋아가지고, 감독님께서, 일반 전화로 해보시면 어떠냐 했는데, 제가 그냥 진행했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월장원전 여섯 분의 노래 경합이 끝나는데 우리 두 분 심사위원들이 오늘 굉장히 머리가 보통 아프신 게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연결해 보도록 할까요? 아니요. 지금 우리 그동안 후원해 주신 분들 계셔서 어차피 시간도 벌어드리고 자, 지금 두 분 수기를 하고 계시는 동안에 일단 제일 먼저 김경숙님이 2만 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영지랍니다. 하루 종일
송영진님 노래를 듣고 있으면 모든 것이 힘들지 않아. 원영진, 원영진님, 원영진님 아름다워. 원영진님, 원영진님, 그 노래에 세상이 바뀌어요. 아름답고 상냥하고 맘씨도 너무 예쁜 여인 원양지, 원양지님이 우리들의 마음 너무나 행복하게 해.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어서 김모니카님께서 5만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멋져요. 멋져버려. 네. 자, 랑이님. 자, 네. 랑이님께서 또 2만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신은 아름다워요. 정말로 아름다워요. 언제나 우리가 만날 때는 아름다운 노래가 있죠. 랑이 랑이님 정말 감사해요. 아름다운 그 노래도 있고 사랑 사랑 인정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춘 랑이 랑이니 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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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이니 세상 무엇보다 아름다우니 랑이니랍니다.
2만원 후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유라님 2만원이랑 그 다음에 지혜님 만원 후원 네. 네, 인사드리고 저희 심사위원 선생님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네요. 네, 한유라님은 네. 아까 또 제가 인사드렸는데 또 순번 또 돌다 보니까 또 오. 제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감사송에 꼭 팬데믹이 등장해야 되겠어? 요즘 싸이 노래 새로 나왔는데 아. Pandemic's over 이렇게 아. 시작합니다. 아 그래? 네. 어, 팬데믹이 요즘 또 등장하기도 하는구만. 네. 자, 지혜님께서 네, 네 1만원 후원 네, 해주셨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 인생의 길을 헤치지 못할 때 늙은 말에 길을 묻듯이 이 사람에게 길을 묻고 싶어 지혜는 지혜가 있어 어두운 세상에도 길을 만드네 오 지혜 오 지혜 오 지혜 지혜가 있는 바로 이 이유인 네, 지혜님 후원까지 네, 모두 네. 많은 분들의 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즉석 작곡으로 네. 감사 인사 드렸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섯 분의 출전 가수들 중에서 네. 이제 기말 장완전에 진출하실 분을 우리가 뽑게 되겠는데 아마 지금 두 분 심사위원님들이 네, 혹시 서로 누굴 뽑자 누굴 뽑자 해가지고 마음이 상해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연결을 해보고 네. 네, 분위기가 어떤지 저희가 지뢰 짐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말이죠. 네. 네. 자, 최병춘님이 노래 좋네요. 신곡인가요 하셨는데 네, 즉석 작곡이었습니다. 네, 저희 후원해 주신 분들께 네. 즉석에서 그냥 작곡 떠오르는 대로 네, 불러드리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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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네. 고생 많으셨죠? 예, 박사님, 이 교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아, 근데 오늘, 네, 나오신 분들의 그 노래 실력이 전반적으로 이게, 네, 굉장히, 상향되어 있는 그런 노래들이었었어요?
예예 뭐 노래 선곡들도 목소리에 맞게 잘하셨고요. 네 노래들을 전부 잘하셨대요. 그러니까 오, 네, 약간 맞습니다. 이제 아쉬 예예 약간 아쉬운 점은 네 아 키를 조금 잘못 잡아가지고 네 실력들을 빨리 분이 한 세 분 정도 있어요. 아 근데 네. 키를 조금 좀 더 섬세하게 잡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예, 예. 아쉬움이 남는다. 네, 또 하실 예, 거예요. 더 좋은 노래를 부르지 않았겠느냐.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자 조금 더 도움 말을 주실 게 있을까요? 예, 그 이제 키를 조금 잘못 잡으신 분들이 네. 1번 손석구님, 네. 그 다음에 4번에 김경래님, 네. 그리고 6번 서경열님, 네. 이 분들이 노래 목소리에 다 낼 수 없는 키로 노래를 불러가지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 네. 아, 조금은 이제, 네, 키를 한 반키나, 네, 이렇게 좀 낮췄으면 네. 훨씬 더. 반키나, 반키를 올리든지 낮추든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네, 네, 자, 이런 아쉬움이 좀 있다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자, 우리 최홍호 선생님은, 네, 어떻게 보셨는지요? 아, 네, 예. 박사님, 교수님 정말 오늘 너무 많으셨고요. 아유, 두 분이 정말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오늘도 네. 정말 멋진 노래로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도전자분들께 정말로 큰 박수로 응원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짝짝짝짝. 네. 말씀하셨지만 정말 오늘은 완전 연말 결선의 무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 네. 진짜 수준 높았어요. 예. 강론은 우정 선생님 말씀을 하셨기 전에 일반적인 논을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그, 발성을 기준으로 좀 살펴본다고 그랬었는데요. 네. 오늘 출전하신 분들 보니까 목소리 참 매력도 좋은 분들이 많았고요. 아, 그래. 네, 맞습니다. 또, 예, 감정 표현이라든지 정말로 오늘 귀와 가슴을 호강시키는 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늘 말씀드리는 저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네. 이호섭 박사님 그리고 이채훈 그 교수님께서 저 서로 지금 해놓으신 가요 가창학 네 그리고 유튜브에 많이 이제 지금 무한 자료로 나와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중가요 8대 요소 중에서도 특히 그 발성에 대한 강좌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발성 부분을 좀 더 탄탄하게 몸에 장착을 하신다면 네. 오늘 그동안 더 멋진 그런 무대를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좀 그 자신감을 갖고 좀 더 마음껏 기량을 좀 발휘했으면은 더 좋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그래서 예. 발성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하신다면은 최고의 가수로 성장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네네. 정말 노래 잘 들었고요. 네. 출연하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는 우정 선생님께서 네.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종합적인 평론을 들었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기말장원전에 진출할 네, 두 분, 두 주인공을 우정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예. 다섯 번째 부른 정종일. 정종일님. 아버지의 명곡이셨죠. 예.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섯 번이 아니라 여섯 번째 부르셨죠. 예. 네. 자, 그리고 또 한 분. 또 한 분. 예, 예. 또 한 분은 두 번째 부른 홍소리님. 홍소리님. 네. 네. 그 강을 건너지 마요로. 네. 또 네. 아주 감성적으로. 하셨죠? 아 네. 그래요. 자 나머지 분들도 다 정말 좋았는데 그죠? 아니 노래를 너무 네네. 너무들 잘하셔가지고 예 최홍호 선생님하고 둘이서 굉장히 많은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 보여요. 네 오늘 네네. 다들 막강하게 부르셔가지고 예. 네. 아 이 실력들이 너무 좋아서 오늘 이 연말 결선 정도로 지금
된 것 같습니다. 아, 그 정도입니다. 어,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등에 들지는 못한 분들도 굉장히 아깝다는 말씀이죠. 맞아요. 예. 네. 네. 좀 자신있게 앞으로 노래 더 불러줬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자, 오늘 네, 등에 들지 못했다고 해서 또 실망할 건 아닙니다. 패자부활전에 출전을 해서 한 번 더 또 네, 도전할 기회가 다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연말 네. 결선급이라 하셨으니까 패자부활전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예. 네. 자, 오늘 등에 들지 못한 분은 네, 다음 주에 우리 패자부활전이 있으니까 패자부활전에서 다시 한번 재도전의 기회를 또 갖게 됩니다. 자, 오늘 네. 소개해 주신 우리 두 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박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예, 네, 자,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인기 작사가 네, 겸 작곡가 네, 우정 선생님 네, 그리고 작사가 최홍호 선생님 두 분이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저는 이제 내일 모레 네. 금요일에요. 네. 네, 금요일 아침 8시 25분 KBS 1TV 네, 아침 마당에서 여러분을 또 찾아뵙도록 와, 하겠습니다. 아침 마당에 또 나오시는군요. 예. 네. 그 금요일입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 네, 네. 아침 8시 25분 KBS 1TV 아침마당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네. 7시에 네. 노래 분석 네, 강의 가요 가창학 7시와 그 다음 네. 8시 40분경에 네. 전화노래 시청자 자랑 네, 피망가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행복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